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16.4%가 됐는데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향후 3, 4년 내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 국민 평생학습 체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무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 정부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평생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장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